1961년 신축생 1월부터 12월까지 철기인이 소띠를 놓아 꽁꽁 숨어있는 재물은 창업 날짜, 부동산 흐름, 자식 결혼 운까지 꼭 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1961년에 태어난 신축생의 소띠 운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띠는 안정과 변화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61년 신축생 소띠가 재물운을 높이려면 직장과 사업을 바꾸지 마시되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을 쓰는 신체적인 활동을 해야 막힌 기운이 뚫리는데요. 건강을 쫓아야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걱정인 분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자녀 결혼을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축이란 천간 신금의 지지 축토를 깔고 앉아 있는 모양인데요.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어붙었다고 하니 불안하시지요? 하지만 24년은 돈은 얼어붙지 않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축토는 흔히 말하는 금고, 곡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재물운이 터지려면 축토는 사화를 만나야 좋습니다. 하지만 24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갑진년이 신축생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아직은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승세를 타기는 탔는데요, 아직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해서 재물운은 그때가 더 좋습니다. 아무튼 24년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시거나 돈을 투자하시는 건 이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사실 소와 용의 관계가 좋지는 않고 오히려 충돌이 좀 있는데요. 소를 의미하는 축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면요, 파괴라는 뜻이 됩니다. 무조건 나쁘게 보기는 어렵고요. 분리, 분절, 단절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나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요. 재물 운으로 보면은 부동산이나 현금이 다른 사람의 것과 섞여 있었다면 분리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재산 분할 같은 상황이 따라올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24년에는 내 돈은 오롯이 내 돈, 남의 돈은 확실한 남의 돈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갑진년은 미래를 도모하는 시기이요. 무리한 확장과 투자는 삼가해야 하며 인간관계, 자산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일정할지, 새로운 사업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도 궁금하시겠지요. 사실 소띠는 갑진년의 직장이나 사업에는 변동을 주지 않는 것이 좋지만요, 특정 시기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도 좋습니다. 음력 1월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음력 1월에서 4월, 1월은 조금 이르고 2월부터는 업종을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1월에는 기회가 오기는 하는데요. 당장은 얻는 게 많아 보이지만 길게 보면 잃는 게 더 많습니다. 특히 소띠는 24년에 6회사를 맞아
가슴이 답답한 일이 몰려올 수 있겠는데요. 상반기에 운기가 조금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시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1월은 재충전하시면서 준비만 하시고요. 대신 2월과 3월은 금전을 여유있게 쓸어 담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망설이는 것만큼 돈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또 4월에는 사고수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같은 것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5월에서 8월을 알아볼까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합니다. 욕심을 내면 화를 당할 수 있는데요. 욕심이라는 게 별것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데 탐할 때, 내 분수에 비해 과하게 투자할 때 심하게 탈이 날 수 있으니 화욕은 금물입니다. 그 외에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널렸고요. 돈이 떨어져도 돈이 알아서 들어올 겁니다. 애초에 24년에는 돈이 떨어질 일도 없고요. 특히 5월에는 천을 기인이 소띠를 돕는데요. 천덕 기인, 월덕 기인보다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온갖 애군으로부터 소띠를 지켜줄 것입니다. 다만 조심할 게 하나가 있네요. 지나치게 속을 끓이며 잔소리하는 게 특징인데요. 오행의 원리상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특히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신금은 감목을 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해봤자 가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서로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자식, 며느리에게 절대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중반기를 조용히 보내야 하반기에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9월에서 12월은 후손에 관한 운이 아주 최고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반가운 소식이 있을 텐데요. 자녀분이 결혼을 하셨다면은요, 하반기에는 귀여운 손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분이 미혼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손 번영, 자손에 얽힌 운의 흐름이 아주 좋아서요. 어쩌면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 외에도 건강만 조심하면 됩니다. 갑진년에는 신금의 기운이 꾸준히 빠져나가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기관지, 폐,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셨다면 감기 정도로 지나가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지병이 있던 분들이라면 독감이나 코로나를 크게 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진유압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뜻하기 때문에요. 손도 자주 씻고 면역력을 꼭 키우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기이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큰 복을 받아서 반드시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